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전북권 뉴스입니다. 다사다난했던 올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중단된 해넘이 행사가 3년 만에 다시 열리고 자정에는 재야 행사가 펼쳐집니다. 조경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수평선 너머로 2022년 마지막 해가 서서히 모습을 감춥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중단됐다가 3년 만에 재개된 해넘이 행사. 붉게 물든 하늘이 이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깁니다. 저물어가는 해와 함께 올해의 근심과 걱정도 함께 날려보냅니다. 전북대병원 다니거든요. 근데 이제 적응하면서 많이 힘들었는데 그런 게 조금 많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년엔 또 잘해야겠다. 백사장에 마련된 대형 달집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활활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액을 쫓고 풍요와 안녕을 기원합니다. 유난히 다사다난했던 올해와는 달리 새해에는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네, 건강하고 아픈 데 없이 잘 지냈으면 좋겠다. 여시가고 저희 내년 결혼하는데 행복한 신혼생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전주와 익산에서도 가는 해를 보내고 오는 해를 맞이하는 제야 축제가 타종 행사와 함께 열립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올 한 해도 마지막 태양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경모입니다.